동그랗게 해서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 새 맛을 넣고 준비하고 유행식. 자, 동그랗게 해서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이런 모서리 면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 라마프하고 유행식的话, 이번엔 看到这有方形的. 자, 이번엔 이 모서리 면을 없애주는 작업인데 칼이 위에서 밑으로 하면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마프하고 从上面往下刀子这样慢慢的来切下去.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다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 모양으로 해서 나오실 겁니다. 자, 일자 모양이 되셨으면 여기 이제 중심부를 하나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살살 찍으면서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다 보면은 이제 이 잡아주는 모양의 깃털이 얼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잡아주는 모양을 파주는 작업을 할 건데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튀어나온 면을 사용해서 밑에서 위로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把斜斜的弄在上面，这样慢慢的来这样做啊。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컵 너무 세게 치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살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작게 해서 다듬어주시는 작업만 남았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살살 긁어만 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컵이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컵이 만약에 완성이 되신다면, 자, 제가 상태에서 일로 你追求完美呀，就是你追求完美。哎，大哥，是那我几嘞？哎，我几嘞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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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켜야